경기를 끝낸 복수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정밀 검사 결과 눈을 실명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영국의 헤비급 챔피언 프랭크 브루노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의 두 번의 경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마이크 타이슨 설명이 필요 없는 복서죠. 타이슨은 1986년 트레버 허빅을 2라운드에 KO시키며 20살이란 나이로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1988년 마이클 스핑크스를 1라운드에 KO시키며 헤비급을 천하 통일해버립니다. 대포알 같은 라이트 어퍼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 타이틀 첫 방어전 상대로 영국의 근육질 헤비급 복서 프랭크 브루노를 마주합니다. 82년 데뷔한 프랭크 브루노는 85년 레크룬드를 KO시키며 유럽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하고 1986년 팀 미더스푼에게 처음으로 타이틀을 도전하지만 11라운드 TKO패 당합니다. 그리고 89년 그는 다시 한번 타이틀을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마이크 타이슨이었습니다. 사실 두 선수의 경기는 1988년 10월로 예정되었으나 두 달 전 8월에 마이크 타이슨이 또 다른 헤비급 복서 미치 그린과 길거리 싸움에 연루되어 타이슨 주먹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해 약 4개월, 89년 2월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1989년 2월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두 헤비급 복서가 헤비급 전기구 타이틀을 걸고 마주합니다. 검은색 트렁크가 마이크 타이슨, 빨간색 트렁크가 브루노입니다. 타이슨 시작하자마자 거칠게 밀고 들어옵니다. 타이슨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다시 라이트 다운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경기 일찍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당시 타이슨 31 KO 중 16 KO가 1라운드에 끝난 경기였습니다. 이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휘청거리는 브루노. 타이슨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찍어 누릅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타이슨 덤벼듭니다. 아, 클린치하며 간신히 버티는 브루노. 위기 벗어납니다. 타이슨의 스트레이트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네, 브루노. 나 타이슨 뒷목 잡고 치고 있습니다. 저거는 경고를 줘야 합니다. 주심 브루노에게 경고를 줍니다. 마이크 타이슨 양훅 강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네, 돌려서 치는 브루노. 이것도 경고를 줍니다. 1라운드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브루노 거의 회복했습니다. 브루노 훅. 와, 타이슨 맞았습니다. 휘청거립니다. 이거 오히려 타이슨이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 정말 재밌어집니다. 경기 주도권을 브루노가 가져옵니다. 브루노 레프트 다시 스위트. 하지만 마이크 타이슨도 반격합니다. 여기서 이게 들어갑니다. 경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네, 두 선수 사나운 훅을 주고받습니다. 브루노의 레프트 바디. 하지만 타이슨 훅으로 반격합니다. 2라운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슨 잽주고 라이트. 하지만 브루노 팔 들어 방어합니다. 와, 이번엔 브루노의 랩트 그리고 어퍼까지. 여기서 어퍼까지 올립니다. 2라운드 거의 끝나갑니다. 타이슨 스트레이트. 이거 무슨 수박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잽주고 스트레이트가 적중합니다. 이것도 충격 있습니다. 브루노 버틸 수 있을까요? 아, 양훅 어퍼컷까지. 브루노 클린치하며 버팁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라운드 끝나갑니다. 브루노의 더블훅 좋았습니다. 라운드 끝납니다. 경기 3라운드입니다. 와, 타이슨 랩트 좋았습니다. 잽 살짝 주고 그대로 랩트. 위험했습니다. 브루노 타이슨 라이트 랩트. 강력한 양욱입니다. 대포처럼 나갑니다. 4라운드 타이슨의 원투. 이거 꽤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브루노 클린치하며 버팁니다. 브루노의 맷집도 좋습니다. 타이슨 원투 랩트. 이거는 가드 위에 걸렸습니다. 타이슨 라이트 바디. 이번엔 라이트 훅 묵직합니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타이슨 잽 주고 어퍼컷. 아슬아슬했습니다. 브루노 타이슨 라이트 랩트 무시무시합니다. 마이크 타이슨 5라운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와, 이번에 타이슨 잽 주고 랩트 훅 강력합니다. 브루노 이거 충격 있습니다. 타이슨 라이트 다시 라이트. 와, 랩트 라이트 사정없이 들어가고요. 브루노 클린치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클린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라운드 끝나려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원투 어퍼컷 다시 어퍼 라이트 다시 라이트 랩트. 와, 브루노 이거 휘청거립니다. 훅 들어갔습니다.
떼어내는 주심. 와, 어퍼컷 들어갔습니다. 나이트 좋고요. 잽 주고 라이트. 다이슨. 브루노 어퍼컷. 이렇게라도 반격을 해야 합니다. 1라운드 끝나기 16초, 15초.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주먹 고르는 타이슨. 바디 그리고 어퍼. 어퍼컷 랩트. 주심 경기 끝냅니다. 마지막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타이슨의 시그니처. 바디 주고 어퍼컷. 그리고 왼손 살짝 걸어주고 그대로 그 사이로 어퍼컷 집어넣습니다. 브루노 타이슨을 상대로 꽤 오래 버텼습니다. 둘의 2차전은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 열립니다. 그동안 프랭크 브루노는 1993년 레녹스 루이즈를 상대로 타이틀을 도전하지만 7라운드 KO 패배 당합니다. 하지만 브루노 1995년 올리버 맥컬을 상대로 판정으로 이기며 드디어 WBC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은 그동안 브루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브루노와의 경기가 있고 1년 뒤 90년 2월 도쿄에서 더글라스에게 충격의 KO패를 당하고요. 심지어 그 이후 타이슨은 성범죄로 4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95년 다시 복귀하여 피터 맥닐리를 1라운드 실격패시키고요. 버스터 마티스 주니어를 3라운드 KO시키며 화려한 복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96년 3월 타이슨은 당시 막 WBC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한 프랭크 브루노를 마주합니다. 프랭크 브루노 첫 타이틀 방어전 상대가 마이크 타이슨이라니 불운일까요? 행운일까요? 경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트렁크 타이슨 빨간색이 브루노입니다. 타이슨 시작하자마자 거치게 몰아갑니다. 원투 위빙. 타이슨 허리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브루노의 펀치를 다 피해갑니다. 타이슨의 원투 브루노도 빠지면서 원투 좋았고요. 타이슨 훅 그리고 스트레이트. 이거 위험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스트레이트 길게 던집니다. 클린치합니다. 브루노. 1라운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우와, 타이슨의 스트레이트. 브루노 충격 있습니다. 간신히 클린치합니다. 여기서 앞돈 주고 그대로. 위험했습니다. 다시 원투. 브루노 이건 1라운드를 넘길 수 있을까요? 다시 클린치하는 브루노. 타이슨 라이트. 라운드 끝납니다. 2라운드입니다. 와, 타이슨 엄청난 탄력입니다. 쑥 내려갔다가 그대로 훅이 올라갑니다. 브루노의 원투 훅. 하지만 타이슨 그대로 훅으로 갚아줍니다. 여기서 원투 훅이 들어가지만 타이슨 그대로 훅으로 갚아줍니다. 경기 점점 과열됩니다. 타이슨 스트레이트 또 위험했습니다. 브루노. 여기서 잽 주고 위험했습니다. 브루노. 3라운드 이번에 브루노의 어퍼컷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숙이는 거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3라운드 끝나갑니다. 타이슨 랩트. 다시 랩트. 라이트 어퍼컷. 다시 어퍼. 브루노 정신없습니다. 랩트 어퍼컷. 주심 경기 끝냅니다. 2차전은 1차전보다 훨씬 더 일찍 3라운드 TKO로 끝납니다. 마지막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숙이고 바디. 훅이 올라갑니다. 다시 훅 들어가고 양욱 사정없이 들어가고 어퍼컷 여기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브루노가 정신을 살짝 잃었습니다. 어퍼컷도 들어갔고 우와 주심 말려야 합니다. 브루노는 이 경기 후 병원 정밀검사를 받는데 안아골절이 심해져 만약 선수 생활을 더 한다면 장님이 될 수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은퇴를 바로 발표합니다. 타이슨은 이 경기 후 에반 돌리필드와 너무나 유명한 2차전을 만들기도 하고 점점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타이슨은 2005년 케빈 맥브라이드와의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